네, 안녕하세요. 서울 헌터스의 로건입니다. 오늘의 힙한 장소, 오늘의 예술 공간. 오늘은 안국역 근처에 인스턴트 루프라는 예술 공간에 가볼 건데요.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렛츠 고! 네,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인스턴트 루프는요. 안국동 벨붕터 한옥마당에 지어진 간이 건물이라고 해요. 이 전시장 안에는 작은 벽 전시 그리고 블루스크린을 통해서 작가들의 다양한 시각 창작물을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인스턴트 루프라는 공간에 왔는데요. 지금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말 아담합니다. 거의 한 4평 남짓한 이런 공간 안에 이런 예술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되게 인상적인 것 같고요. 이렇게 아담하지만 정말 이쁘게 예술가들의 작품들을 받아서 전시해 놓고 대시민들한테 오픈해 놨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사실 이 공간이 비트레인이라는 스튜디오, 그 개인 사무실로 5년간 이용하던 장소인데요. 이 장소를 대중에게 오픈함으로써 전시 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것 자체가 되게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더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인터넷에 조사를 해보니까 인스턴트 루프라는 뜻이 인스턴트가 순간, 그리고 루프가 지붕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순간의 지붕이 돼서 사람들이 작가들의 창작물을 만나는 공간으로 변신하게 하는 것, 작가의 아이디어를 증폭시키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정말 남다른 그 예술 문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은 인스턴트 루프에서 한 달에 한 번의 기획을 통해서 작가 그리고 작품 이런 스타일에 따라서 기획이 매번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인스턴트 루프의 SNS를 통해서 어떤 기획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놀러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스타에서 네. 가끔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언니의 또 아는 시기를 해서 네. 전시 작업을 예전에 봤을 때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좀 개인전 하셔가지고 네. 구경 차왔어요. 아, 진짜요? 네, 작업을 지금 진행해서 하고 있고 네. 네네. 사실은 이름만 들어보고 네. 내가 온 건 처음이어서 네. 생각보다 좀 협소한 부분이 있긴 한데 네. 또 나름대로의 멋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예술가들의 공간 인스턴트 루프 구경해봤는데요. 안국역에서 진짜 1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 가셔서 다양한 작가의 작품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서울 헌터스의 로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